안녕하세요. 북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통일의 길 윤아영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남북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북한 스타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북한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 사랑입니다. 타가소나 유치원을 통해 어린이 사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린이들의 실제 생활 환경은 어떤 수준이며 북한의 어린이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 북한 스타일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북한 스타일에선 북한의 어린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망명 북한 작가센터의 김주성 이사님, 북한 교사 출신의 이미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어린이 사랑. TV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뭐 타가소나 유치원 방문하는 모습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도 예전엔 타가소라고 불렀었는데 1968년부터 어린이집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북한의 타가소는 우리의 어린이집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북한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타가소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유치원 들어가기 전 애들을 모든 연령대를 다 맡아서 케어해 주는 것이 타가소입니다. 아, 그럼 보통 몇 그래서, 살의 어린이들? 그러니까 태어나서 신생아들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예. 아무튼 7살 전에 애들을 다 거기 타가소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모기반, 뭐 신생아반, 전모기반, 젖대기반, 유치원 준비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일단 되어 있고요. 북한 타가소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국가 타가소가 있고 공장기업소 소속 타가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타가소에 잘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가소에 가면 운영 자금을 또 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잘 또 부모들보다는 또 케어해진 부분이 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건이 되는 한 집에서 이렇게 애들을 좀 버려간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희원 선생님께서 타가소에 보내려고 해도 타가소 운영 자금이 든다, 지원금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죠. 근데 북한은 타가소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자랑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뭐 무상 치료 무료 교육이라는 걸 그냥 그 국가적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긴 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가 내수적으로 이렇게 아랫단위에다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운영 자금을 풀어주고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타가손들 뭐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국가에서는 뭐냐 니네가 알아서 자생 자급을 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가소도 자체적으로 뭔가 운영을 하자면은 결국은 학부모들한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등록금 형태로 해서 네. 돈을 거두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거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유상이라는 거죠. 정말 무료는 아닌 셈이에요. 네, 북한은 어딜 가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긴부자 우상화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타가소에 맡길 정도면 정말 어린 나이대인데 그런 아이들도 그 우상화 교육을 받게 되나요? 그렇죠. 예, 타가소에서도 우상숭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신생아반이나 전모기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젖대기반과 유치원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살, 4살짜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낱말카드나 그림카드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는 것처럼 예. 타가소 가게 되면 김부자의 초상화들이 쫙 걸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김부자의 얼굴들을 구별을 일단 해보게 하고 네. 초상화 밑에서는 떠들어서는 안 되고 발뜩김치를 들고 살랑살랑 가장 조용히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김부자를 초상 앞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까지 가르쳐주거든요. 네. 그리고 5세, 6세 같은 경우에는 김부자 우상화가 가미된 그 교육 내용이 들어간 노래나 동요, 무슨 이런 춤 이런 것들을 애들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선생님이 경애하는 김일성 대원씨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1912년 4월 15일 만경대 고향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부모님 생년월일보다 김부자 생년월일을 그렇죠. 더 잘 알겠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김일성보다는 또 김정은 우상숭배 교과서가 등장을 하는 바람에 네. 김정은 장군님께서는 3살 때 총을 쏘셨고 3살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하셨고 작곡도 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3살 때 총을 쏘시고 운전을 하셨다.
사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애들이 이런 내용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현실과 좀 떨어진 교육이라서. 그래서 저희 학급에 정말 똑똑한 여자애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 김종일 장군님께서 네. 제기밥 드시고 죽으로 끼니를 애우시는데 어떻게 배가 나오시고 살이 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제기밥이 주먹밥 같은 거죠? 예, 주먹밥을 북한에서는 제기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제대로 잘 먹어서 배가 나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만 좀 회피식으로 장군님께서 혼자의 몸으로 나란히를 돌보시느라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심하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여서 저렇게 보이는 거란다. 몸이 부은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회피식으로 하고 부모님을 불러서 입단속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분자적인 생각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다시는 다른 데 가서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연 씨 같은 거는 선생님 입장이잖아요.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 그러니까 북한의 우상화의 특징이요. 네.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우상화를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아직 말도 제대로 못 번지는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꼭 집에 와서 아빠 엄마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걸 배웠는데 이거 사실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대놓고 그거 다 뽕이야, 거짓말이야. 이게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자식이 이렇게 물어볼 때. 나도 똑같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근데 그걸 만약 거짓말을 안 하면 얘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대로 말하거든요. 네. 예,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아. 그럼 이사처럼 그 이면 씨처럼 참 그 착한 선생님이면 이해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 그걸 갖다 바로 통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오도맞게 되는 것이 북한 실상이라는 거죠. 그날 때 아이들이 이건 왜 그래, 이건 뭐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참 많은데 그렇죠. 북한은 그거조차 허용이 안 되는군요. 네네. 네, 역시나 아이들 눈은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첫날 신년사 발표 직후에 처음 찾은 곳이 다름 아닌 평양의 한 고아원이었다죠? 이사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할 때도 지금과 비슷한 패턴이었죠. 눈물과 어린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상당히 민심을 틀어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보면은 김정일 때를 보면은 새해가 오면은 무조건 눈 오는 속을 걸어서 어딜 갔냐면은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해서요. 예전에 뭐 북한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그 고아들을 만나고 했었어요. 네. 이거 달리 이번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애육원이라고 해서 애육원이라는 게 북한에서 고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고아들을 찾아가서 애민 정신, 나는 이만큼 너네들을 많이 무한정 사랑을 하고 있다. 예, 이제부터 난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일종의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네. 민심을 틀어잡기 위한 그런 캠페인인 거죠. 어디까지나 선전용이다. 네. 스스럼 없이 아이들 안아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 공연 모습 때는 우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그런 것도 다 한 일편이겠어요? 그렇죠. 네. 예전에 보면 김일성이가 가장 아직까지도 김일성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그 사람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김일성이 같은 경우는 또 역으로 12월 31일 날 네, 면은 애들을 다 의례히 다 평양에 모아놓고 설맞이 공연이라고 해서 네. 그런 공연을 조직을 하게 하고 설맞이 공연에 참가해서 애들의 노래 춤하는 걸 보고 또 울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아이들은 뭐 나라의 왕이라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멘토를 날리면서 했던 것과 똑같은 효과인 겁니다. 저는 고아원 시설 보면서도 놀랐던 게 생각보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네. 평양만 그런가요? 그렇죠. 일부 평양을 비롯해서 특정적인 도시, 예. 그리고 이게 북한은 김부자가 현지 지도라고 해서 지방에 나갈 때는 사전에 준비를 시키는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김부자가 가는 타가서 하면은 당연히 또 거기에 또 단기일 내에 그걸 이렇게 잘 뿌려놓고 김부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김부자가 가는 곳은 꼭 미디어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기록 영화로 또 수록이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허술한 곳은 가지 않고 거기서는 100% 리얼리티를 다 100% 다 숨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설정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네. TV에서 고아원 시설 보면 규모도 제법 크던데 그죠. 실질적으로는 좀 열악한 상황일 네.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북한이 어느 때부터인가는 외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아원들을 많이 만들, 유아원이나 애육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걸 많이 만들면은
유엔의 우리 국제기구 아동기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이게 고아원이나 육아원을 잘 꾸려놓고 각곳에 이렇게 분포를 시켜놓는 것도 네. 있죠. 저희 같은 경우 2012년 국내 입양수가 1,225명, 해외 입양수는 755명이었습니다. 북한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북한은 당연히 해외 입양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면에 국내 입양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 고아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의 그 실질적인 통계를 우리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래서 많다 적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렇게 고아가 좀 왜 그러면 좀 있는 편이냐? 일단은 그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 애들을 키우다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결혼 안 한 처녀가 또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망. 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럴 때는 몰래 또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또 과원 앞에 버리는 경우도 좀 있고요. 예. 또 엄마 아빠가 있는데 또 엄마가 집을 나간 경우 아빠가 혼자서 애를 키우다가 아무래도 못 키우는 경우에 또 애를 또 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좀 미혼모 지원센터라든가 좀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같은 게 없는 예. 경우군요. 예. 없습니다. 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아이들 굶주리는 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거 얼마 전에 그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요, 북한 유아들의 25.4%가 영양 실조라고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발육 상태가 부진되는 것뿐이 아니라 영양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군항이라고 보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집에서 잘 먹고 부모들의 제대로 된 이런 그 양육을 이렇게 받는 애들은 또 키가 큰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남한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면 북한의 아이들은 다소 왜소한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창 지금 집중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좀 안 되니까 좀 키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고아원이나 타가서 한번 찾아주는 것보다 먹을 걸 제때제때 주는 게 더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에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초등학생이 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입해야 되는 북한 단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단체인가요? 바로 조선소년단이라고 예. 하는 거죠. 만 7세 아이들부터 13세 아이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무조건 입단을 해야 하는 조직인데요. 이건 또 뭐냐면 어려서부터 아까도 우상화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게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차면서부터 뭘 시키냐면 북한이 가장 강조해서 조직 생활입니다. 예, 개인과 집단의 개념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무조건 개인은 집단한테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직생활을 시키기 위해서 조선소년단에 입단을 시키는데요. 네. 현재까지 보면은 1946년도에 창립을 해서 올해 70주년 맞았거든요.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월 6월 6일이 되면은 중앙에서 또는 지방 단위별로 일단 북한청에서 조선소년단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6일이 창립단 기념일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북한과는 기념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모범소년단의 모습을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